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가장 간단하게 연결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놓고 로프 하나를 한 매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매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매듭을 했죠. 여기서 반대편의 로프를 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매듭을 한다는 거죠. 옥매듭을 해서 당겨주면 연결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로프를 평행 상태에서 놓고 하나를 옥매듭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을 시켰죠? 완성을 시켰습니다. 반대편의 로프를 고리 속으로 넣어서 묶었던 자리에 교차되는 부분 있죠? 교차된 부분 위에 옥매듭을 해서 세 개 당겨주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가장 간단하게 연결한 매듭법입니다. 자, 옥매듭을 합니다. 옥매듭을 했죠. 여기서 옥매듭에 교차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리 속을 통과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옥매듭을 하는데 교차된 부위 위에 묶어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가장 간단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단방향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가 좌우에 두 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때 두꺼운 것을 사용합니다. 좌측의 것을 두 개로 접었죠. 우측에 얇은 로프를 한번 한 매듭을 했죠. 한 매듭을 한 상태에서 이 로프를 원 로프를 한번 감은 후에 이 고리 속으로 통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매듭을 쪼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단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프를 두 개 연결할 때는 항상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을 두꺼운 것을 이용합니다. 뭐 반으로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작은 로프를 고리 속에 통과시켜서 여기에서 매듭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매듭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풀리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이 짧은 로프를 이 긴 로프에 회전 후에 다시 고리 속으로 한 번 더 통과시켜주면 이게 조임이 두 번 되죠. 단단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해서 단방향으로 매듭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매듭은 여기에서 한 매듭을 한후 마무리를 짓죠.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여기서 좀더 매듭을 단단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한번더 로프를 감은 후에, 원로프를 감은 후에 같은 방향으로 고리로 연결시켜주면 강한 매듭이 되겠죠.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여 단방향으로 매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외 텐트용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의 사각 부분을 접을 만큼 이렇게 겹칩니다. 러프를 일자 형태로 놓고 접습니다. 이 로프가 가장 윗부분에 붙도록 살짝 당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로프를 이용해서 공간을 둔 후에 좌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짝 당겨서 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림 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쉽게 풀려면은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되고, 오랫동안 사용한다 하면 그냥 일자 형태에서 집어넣어서 우측을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고리를 당겨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용 텐트 매듭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이렇게 겹친 후에 로프를 얹습니다. 접어서 이 로프가 최대한 맨 윗부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당겨주고, 짧은 로프를 좌에서 우로 감습니다. 좌에서 무로 감습니다. 바짝 당겨서 감아야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끝부분을 겹쳐서 넣게 되면 사용 후풀 때가 편리하겠죠? 좋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외 텐트용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